너 호랑이는 아닌 것 같아. 나 좀 센 사람이야. 그리고 콧구멍을 후비시면 안 됩니다. 한석규 씨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물로 들어갔죠. 그냥 따라 했어요. 행동 백신, 생태 백신. 예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참 잘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칭송하고 있잖아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성실하게 타이밍 잘 맞춰서 아주 잘 진행을 한 거고요. 우리 국민이 수칙들을 잘 따라주고 이러는 바람에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힌 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들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국민이라고 지금 칭송해요. 드라이브 스루 뭐 이런 거를 막 우리가 생각해내니까 한국 사람들 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아? 실제로 머리 좋아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인보다도 더 높아요, 수치상. 그래서 뭐 머리 좋은지 인지 알아서 우리 그러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차근히 하고 예행 연습까지 몇 번에 걸쳐서 다 해온 거래요. 안전에 관해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숲속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푸시럭 소리가 났어요. 그럴 때 머리를 사용하면 부시럭 소리의 이 크기로 볼 때 말이야. 호랑이는 아닌 것 같아. 노루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진짜 호랑이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냐.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부시럭 하면 확 하고 놀라고 화들짝 놀래갖고 숨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창피하더라도 숨는 놈은 사는 거고 거기서 괜히 뭐 나 좀 센 사람이야 그러고 버티다간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숨도록 진화한 동물이에요.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터지면 바로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한 나라로 등극을 한 겁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화학 백신, 이 백신이 나와야 모든 게 끝난다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데 백신은 만드는데 대개 한 1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잘 되면. 근데 만들었다고 그냥 백신 개발했으니까 소혜씨 오세요 그리고 찔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검증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마다 맞고 있는 독감 백신. 그 독감 백신은 1940년대에 개발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효율성이 한 60,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이 맞아도 서너 분은 걸려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데 70년 걸렸어요. 제가 백신 개발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과학자고요. 저 백신 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다리다가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백신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 화학 백신을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행동 백신,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이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한 게 일종의 행동 백신이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소혜씨 몸으로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는 지가 혼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나 저 소혜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니까 기어코 감염 시킬래.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거리만 두면 제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소혜 씨한테 못 가요. 그것만 유지하면 백신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제대로만 우리가 잘 해주고 더 근원적인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게 자꾸 우리가 야생동물을 가서 건드리니까 야생동물 몸에 있던 게 우리한테로 건너뛴 거거든요. 그걸 뭐 야생동물이 일부러 우리가 잘 때 와서 우리 콧구멍에다가 막 집어넣어주고 간 천산갑이 제 방에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자꾸 천산갑을 잡고 비늘 빼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묻은 거고 그걸 또 시장에 와서 누구한테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생태 백신이라는 건 자연 생태를 건강하게 우리가 그대로 유지만 해주면 이런 일 안 벌어져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인 백신일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적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낼 겁니다. 이번에도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전모를 우리 서울대학의 김빈내리 교수님이 그 연구진이 밤샘 연구해가지고 그걸 다 밝혀서 어떤 변이가 나타날 거다 하는 것까지 전부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만 잘한 게 아니라 연구도 최고 수준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나타나면 금방 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대응할 능력도 갖췄고 우리 국민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해주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다 갖춘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바이러스를 마치 무슨 기름처럼 막 우리 피부에다 갖다 발라도 우리 안 옮아요. 우리 피부는 굉장한 항균 작용, 항균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피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손으로 그리고 우리 팔뚝에 아무리 문질러도 안 걸립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와야 걸리나? 점막이 있는 세포에 와서 들러붙어야 돼요. 그래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고 콧구멍을 후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콧구멍이나 입안이나 뭐 이런 점막 세포에 가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 만졌어도요. 그대로 그 손 들고 와서 깨끗이 씻기만 하면 거의 감염될 확률 없습니다. 저희 우리 피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일 벌어지기 훨씬 전에 어떤 병원 드라마에서 한석규 씨가 이렇게 손 씻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따라 했어요. 네. 전에는 저도 손 씻으라 그러면 비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비누 놓으면서 그냥 네. 물로 손이 들어갔죠. 네. 근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형반들은 수도꼭지도 안 만지더라고요. 네. 발로 어떻게 툭 치니까 뭐 턱 네. 되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 한 2, 3년 전부터 손을 늘 그렇게 씻었어요. 이렇게 돌리고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생활 습관처럼 한번 만들어봐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누가 충분히 작용을 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비누를 쓰기는 쓰는데 비누가 미처 작용을 하기도 전에 다 흘려버렸었어요. 네. 우리의 생활 습관도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맞도록 자기 훈련 조금씩 하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손잡고 쪼물락거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권수해도 되거든요. 네. 이게 꼭 서로 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만 하면 서로 간의 그런 불필요한 접촉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조금은 현명하게 조금은 예전보다는 위생수칙을 일상화하면서 저는 우리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목의 글도 제가 썼어요. 일상이라는 기적,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지구를 사과 크기에다가 비교하면 사과 껍질보다도 얇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 같은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이 있더라도 조심하면서 삶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축구도 못하고 예, 일상생활도 못하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임무를 다 할 거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준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하면서 네. 또 생활은 생활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현명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좀 많았는데 걱정이 이렇게 싹 가라앉고 의욕도 생기는 것 같아요. 행동 백신, 생태 백신. 예스! 예스! 지난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무려 70m를 달려서 골을 성공시킨 EPL 역사 최고의 골로 지금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대단해질 수 있을까? 참 너무 가슴 뿌듯하고요. 뭐 이건 손흥민 선수만 혼자서 이룬 쾌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수준이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축구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국내 축구가 활성화되고 그게 또 다 모여서 우리가 드디어 세계 축구
무대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때가 살살 몇 발짝 몇 발짝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전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으로도 세계 최고가 됐고요. 정치로도 K-정치 뭐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 와중에 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해냈다라고 세상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경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하나 덧붙이면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 어디쯤 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굉장한 흥분이 있습니다. 예,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에 이렇게 생물학 전문가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이사님으로 계셔서 축구팬들에게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뜻깊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사랑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축구팬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사랑하는 최재천 교수님과 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